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심하게 봐요. 아, 그래요? 솔직하게 아, 네. 말하면은 저도 아, 뭐 좀 미친 짓 했다고 좀 가끔씩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아반떼도 감지덕지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재벌님 오늘 무슨 촬영이 또 있어요? 아, 네, 저번에 네. 아반떼 진짜 강력한 카포분이 나왔잖아요. 강력했죠. 아, 거기에 또 버금가는 네. 또 강력한 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벤츠 또 찍으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 CLS에 또 강력한 카포분이 나오는데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경기 불황이잖아요. 네. 진짜 너무 경기 침체기에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요 차가 지금 중고가로요 4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네, CLS 63 AMG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최고 인기는요 이런 4천만 원대 벤츠를 타고 어디 가면 이거 지금 누가 4천만 원대로 봐요? 아니에요. 지금 봐도 예뻐요. 네, 1억. 요때 CLS 디자인이 거의 짱 먹었던 디자인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모두의 드림카였어요. 요즘에 이런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가성비 있게. 그리고 일단은 요또 카푸어가 차를 또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적으로 뭔가 좀 안 좋아져서 좀 또 재산이 또 하나도 없는 상태고 지금 근근히 알바를 하면서 이 차를 또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이 카푸어를 빨리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호랑이 주인이에요? 아니, 호랑이 주인이에요. 진짜 이게 그냥 그냥 호랑이가 울고 있는데? 이 인천 백호예요. 인천 백호. 예, 인천 백호예요. 별명은 누가 지었는데요? 제가 지었어요. 인천 백호. 일단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차인데 진짜 예쁘다. 근데 그 중고로 4천만 원대 샀다고요? 좀 더 줬어요. 얼마 정도요? 4,500에 네. 이제 이게 옵션이 좀 있어가지고 윗돈 네. 좀 더 줬어요. 어디 가면 다 1억 넘는 줄 알잖아요. 간지 작살이죠. 왜냐면은 네. 저번 촬영에 진짜 강력한 우리 아반떼 카푸어 분이 나왔는데 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왕 카푸어를 할 거면 네. 어디 번화가 가서도 꿀리지 네. 않는 네. 그런 카푸어가 돼야 되잖아요. 아반떼 같은 거 오잖아요. 네. 조용해져요. 네, 조용해져요. 그럼 이 차가 네. 지금 15년식이에요? 15년 3월식. 근데 네네. 진짜로 요때 디자인 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형을 네. 살려고 했다가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고민한 게 세대였었어요. 네. GLE 쿠페. GLE 쿠페. 그다음에 신형 53. 네. 그다음에 CLS 63. 네. 그래도 결국 돌아오는 거는 구형 W218.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살. 점점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24살도 아니고 60개월? 60개월. 중고로 산 거죠? 네, 프라이브. 프라이브? 네, 프라이브요. 이자는요? 이자가 10.3% 정도 되는데, 네. 월납입금이 한 93만원? 지금 가장 충격적인 건 34살인데, 무직이라고 들었어요. 네, 좀 많이 말아먹었어요. 네. 진짜요? 네네. 그래서 좀 갖고 있는 재산도 지금 거의 다 뭐. 지금 전 재산이 63,000원이 지금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 다음 값 차값은 또 어떻게 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친구가 이번에 고깃집을 새로 오픈했어요. 네. 거의 오픈 멤버로 좀 홀섬을 좀 하려고 해요. 서빙 좀 하고 이제 낮에는 불판을 닦고 네. 밤에는 이제 으르렁거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밤에 으르렁거리고? 네. 야, 이거 보험료도 얼마나 나왔어요? 이거 자차 포함해서 380만원이요. 34살이어도 비싸구나, 63 AMG가. 제가 사고를 많이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전 차도 약간 스포츠 세단이었어가지고 네네. 그때 좀 사고 할증이 좀 많이 붙었나 봐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또래보다. 근데 이거 지금 제로백 한 어떻게 3초대 나오나요? 한 2초 후반대 나와요. 2초 후반대요? 네. 좀 튜닝이 좀 된 거예요? 좀 매핑도 돼 있고. 네. 근데 역시 카푸어를 할 거면은 네. 4천만 원짜리 차 끌고 가서 저기 로데오 거리를 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발렛을 맡기면서 내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래야 내가 전 재산 다 써가면서 카푸어가 된 맛이 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다 1억 넘는 줄 알죠? 그쵸, 1억 넘는 줄 알죠. 네. 삼각별 막으면은 네. 네. 어떻게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게 네. 비밀이 하나 있어요. 네. 떼져요. 저는 이렇게 카푸어인데 이렇게 밝은 부분 또 오랜만이네요. 여기 이런 게 좀 떠지는구나. 근데 차가 엄청났네요, 진짜. 다운이 돼 있어요. 로어링 킷이 들어가 있어요. 서스까지 다 하신 거죠? 전차주가 이제 작업을 다 해놓은 건데 네. 허브 스페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그냥 네. 일반식 댐퍼예요. 그래가지고 네. 전자식 에서 로어링 킷 다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에어서스인데 레벨링 들어가 있고요. 그럼 요거 조절은 돼요, 위아래로? 아니요. 방지턱 넘어가면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S자로다가. 옛날 아반떼 느낌으로. 아반떼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는 요런 네. 차가 못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서리 있는 차가 웬만하면 잘 사고 났을 때 위험해가지고. 네네. 마치 뭔가 우르스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앞에 삐죽한 차 얼마 없잖아요, 이제. 그쵸, 없죠. 지금 CLS 얼마나, 안 이뻐요. 그냥 솔직히 뒷모습도 좀 별로고. 네. 근데 저는 요 디자인이 진짜 어릴 때부터 드림카였고, 이 삼각별 하나 때문에 사신 건가요? 이게 재벌님처럼 드림카였어요. 이 차가요? 네. 네. 제 옛날에 꿈이, 네. 저는 CLS 63을 타고,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여자는
CLA 43을 사주고. 아. 그게 제 꿈이었는데. 네. 일단 뭐 CLA는 못 샀지만 CLS 63을 샀으니까 꿈을 반 정도는 이뤘습니다. CLA까지 살려면은 지금 고기 불판 다 닦고 저녁에 이제 대리 뛰고. 네, 이제 대리 뛰고 배민 뛰고. 그다음에 뛸 거 뛰고. 네, 그렇죠. 그럼 해가 밝는데요? 그렇죠. 해가 밝죠. 그래도 CLA는 사주고 여친에게.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저도 4천 중반대에 벤츠 CLS를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중고로 인기 많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사고 매물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이제 거의 뭐 보물찾기 정도예요. 야, 그럼 이게 거의 쿠페형 세단의 원조 아닙니까, 이거? 원조죠. 야, 얘랑 그때 당시 A7이랑 더불어가지고 진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인데, 여러분, 얘는 또 AMG예요. 아, 근데 이거 보통 이런 데다가 저 키 올려놓을게요 이런 거 안 되겠는데? 불가능하죠. 네, 거의 손가락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야, 그냥 바닥에 기어가는구나. 그렇죠. 네, 카푸에 또 기본이 돼 있으시네. 네. 필기스, 카푸의 문신 같은 거. 아, 근데 이거는 네. 좀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뭐 전차든지 전전차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긁어놨더라고요. 1일이 이제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작업을 맡기고 싶은데. 네. 아, 지금 돈이 없어요. 저. 이것만 50만 원이래요. 이것만 50만 원? 이거 잠그는 것만 50만 원이고 보관하는데 꽤 들더라고요. 그냥 타야 그냥. 그리고 야, 이거 원래 또 난 20대들만 또 붙여놓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30대 가서도 이런 거 다 붙여놓네요. 전차주의 흔적이에요. 아, 전차주 흔적이에요? 네. 이게 취향이었나 보네, 이런 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모습? 네, 약간 좀 취향이었나 봐요. 아,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네네. 저희 또 저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같은 또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이제 좀 돈이 중요할 때예요, 사실. 아, 많이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고. 네네네. 근데 지금 막 이제 고깃집에서 알바도 해야 되고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주변에서라든지 네. 좀 이렇게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만 열심히 사면 되고 나만 빈다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막 들고 싶을 거나 막 있잖아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네.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잖아요. 빚이 100만 원이 있어요. 네네. 100만 원이 있거나 200만 원이 있거나 빚이 있는 거는 똑같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 맞아. 빚이 네. 3억 있나 3억 1천 있나 3억 2천 있나 느낌 비슷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그런 느낌으로? 네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유지는 가능합니다. 아, 지금 거의 아까 재산이 그 정도로 다 파탄이 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네. 코로나 때 타격을 좀 너무 많이 입었고 아, 네. 그때 뭐 카드도 잘리고 뭐 빚에 막 허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불자까지 됐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뭐 이런저런 거 다 네. 얘기하려고 하면은 술 한잔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서 네. 코로나가 진짜 그쵸. 문제예요. 코로나가. 네네. 아, 그렇지만 또 차는 이렇게 또 사게 됐고. 그렇죠. 아, 요즘 분들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어요. 제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네.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것도 아우, 내 답답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 저는요, 이때 네. CLS가 진짜 최고 이쁜 것 같아요. 네네. 와,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CLS 뒷모습 봐봐요. 그쵸, 좀 초라하죠. 네, 초라하고, 네. 뭔가 밋밋하고 여백의 미가 너무 많이 느껴져. 네. 아, 근데 얘, 이것도 뭐예요, 날개. 이게, 여기 찌그러진 날개 뭐예요? 아, 이게, 이게 알리발인데, 네. 알리는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넓다, 이거. 네. 누가 봐도 갖다 붙인 것 같다. 이게 차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깥에서 이제 차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스포일러가 크다 보니까, 여기다가 커피, 디저트, 아. 혹은 라면. 아, 이제, 진짜요? 예, 그쵸. 이제 아, 예, 식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좀 비싼 거예요. 어, 이거 요건 뭔데요? 이건 리얼 카본이에요. 아, 리얼 카본? 네, 렌텍 타입. 근데 네. 이 리얼 카본보다 이게 그래도 더 상태가 좋은데요? 이거 얼마나 긁어댄 거예요, 여기는? 뭐 말하자면 긴데 예.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카본은. 근데 관리 안 한 탓이죠. 네. 아, 근데 저는요 네. 63 AMG 이 배기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53으로 로데오홀이 지나가잖아요. 네. 안 쳐다보는데 63으로 지나가잖아요. 그쵸. 어머, 이거 한 번은 있거든요, 한 번은. 네. 근데 왜 AMG 레터링은 다 뗐어요? 요즘 이게 좀 AMG 룩한 차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얘는 좀 숨어있는 잡룡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똥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63인지 그냥 CLS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이제 다운시프트 해주면서 빵! 하면 아, 63이구나. 아, 소리만 듣고 알아채라? 아, 63. 아, 네. 요즘 명품들도 네. 메이크 숨기고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렇죠. 잘 끼워 맞췄다. 아, 잠깐만, 이거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네네. 뭐 생각보다 뭐 많이 더럽진 않고 뭐 생수 장사예요? 펜션 한번 놀러 갔었는데 펜션이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챙겨갔다가 아, 정리를 좀 못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라 이런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5년도에도 전동 트렁크가 있었네요? 그렇죠. 창고가 아까 6만 원이었나요? 네네. 아. 제가 그래도 저번 차주 분보다는 그래도 한 100배 정도 돈이 많네요. 아, 그러네. 네. 그때 그 아반떼 차주는 600원에 차 사러 갔거든요. 네. 실내 제발 다 갖췄다.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에 또 카푸는 이중 접합이면 안 돼요. 왜냐? 배기음을 창문 다 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중 접합은 안 돼. 레드 들어가 줘야 되고
이 시트도 레드. 실내 아직도 멋진데요? 이 옵션이 없어요. 네. 원래 20년대 때는 인디비주얼 옵션이 레드 네. 시트가 없는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차주가 네네. 나파가지고 이거 공수로 해가지고 네. 시트 관리를 했는데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저 코일 매트가 네. 저거 이제 코일이 다 없어졌는데요? 좀 파마가 많이 풀렸죠? 네, 저 그냥 코일이 아니고 그냥 이제 평평한 매트가 돼버렸어요. 수세미가 됐어요. 네. 아, 네. 네. 아 근데 이거 네. 지금 이 차 타고 다니고 못 뿌리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네. 30대면은 일적으로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막 술 약속도 있을 테고 네, 네. 사실 옷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단벌 신사여도 그쵸. 양말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런 돈들이 네. 좀 어떻게 좀 해결 미안하고 고맙게도 여자친구의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아, 네. 이게 차의 특성상 자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갈 때는 여자친구 차를 또 아, 그게 타고 막 그렇게 부탁할게.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뭐 이제 친구들 네. 만날 때나 뭐 이런 것들. 친구들 만날 때는 또 자랑을 해야죠. 멋부려야죠. 그렇다고 막 더치페이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금 이제 34살이면. 아, 이제 술 취한 척하면서 조용히 사라져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밥 먹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아끼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고. 밥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나가서 사 먹으면 돈이 너무 깨져요. 살아야죠. 뭐 네. 어떻게든 차가 있는데 뭐 부리고 살아야죠. 네. 호피디님 아시죠? 이거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예전에 여기다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전화카드 딱 끼고 띠띠띠띠띠띠 딱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시대 땐 이런 공중전화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네네, 그쵸. 공중전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진짜 옛날 전화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쵸. 와 진짜 그 호랑이가 태어난 느낌이다. 와 진짜 육삼이 이 느낌에 타는 거잖아요. 배고 맞죠? 네. 실내에 딱 탔을 때는 진짜 이 구형의 느낌과 와 진짜 낫다. 거의 좀 스포츠카 느낌 아니에요? 그죠? 머리랑 이런데? 좀 아슬아슬한데요? 내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동을 껐어요. 와 거의 디젤 수준인데? 네, 아 네. 이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있고 네. 와 근데 여기를 빼고 이런 데는 컵홀드에 뭐 물건 넣고 나면 야 에어컨 버튼도 못 누르네요. 커피 꽂고 나면 에어컨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야죠. 창문 열고 타야 돼요. 그리고 기름이 많이 날아가지고 네, 에어컨 틀면 안 돼요. IWC 네, IWC 네, 네. 야 손목시계 보여주면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오빠 이 정도야. 아 요거는 50견 방지? 썬루프? 네 50견 방지. 이제 한 번씩 스트레칭 한번 해주라고. 아 네 돈이 없으니까 클럽 가서 푸쳐 연습은 못하니까. 아 그쵸 그쵸 바운스 못하니까. 아 이제 그때라도 어깨 좋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아 뒷좌석은 거의 뭐 911보다 좀 넓은 수준이네요. 이제 뭐 약간 액센트 정도? 아 사람 타는 용은 아니네. 거의 뭐 뒤에서 하면은 뭐 슈퍼마리오가 이제 아이템 얻으려 파밍할 때 하는 그 정도의 그 승차감을 느낄 수 있죠. 요 화분은 뭐예요 지금? 아 이게 네. 제가 오늘 첫 출근을 하잖아요. 네네. 친구네 가게에. 네. 아 오늘 첫 출근이요? 네 이거 네. 임금 협상 좀 하려고 조금 최저 시급보다 좀 더 달라고 이제 좀 조공 아닌 조공 시급 12,000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친구 밑에서 일하면서도 아 뭐 친구 잘 됐는데 뭐 혼날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면 혼나야죠. 네, 네. 일은 일이고 이제 사는 사다. 야 저기는 못 앉을 것 같고 네. 저 여기 저 화분을 치워 아 이거 안 잠깐만 빼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이고 레옹이에요? 아 레옹 레옹 아 그렇게 해서 오늘 알바 잘 부탁해. 그렇죠. 아 진짜 좁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신차들이 진짜 실내 공간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머리를 못 들어요 현재. 아 이게 안전벨트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게 그쵸. 머리 고정까지 경추 고정까지. 그렇죠. 완전히 4인용이어서요. 요쪽에는 뭐 사람 앉지도 못하고. 야 이거 추억 아닌가요? 제떨이? 제 차는 네. 비유만 쳐다보니까 네. 이제 그냥 데코 정도로만. 아 데코 정도로만? 네 추억팔이 정도로만. 연비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최악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시내에서는 한 4.5km에서 5.7km까지도 나오고 제가 저번 주에 전주를 갔다 왔는데 네. 고속도로 중에 뭐 그냥 좀 편하게 안 밟고 그냥 여자친구는 좀 밟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냥 평균적으로 타면 한 10km는 나와요. 비박인급은 아니네요. 그쵸. 그 이거 집에만 세워놓고 네.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BMW 스타일로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그 기름값 감당이 돼요? 막 출퇴근할 때도 계속 이거 타고 다니면? 그게 조금 좀 고민이기는 해요. 네. 좀 당분간 지하철을 타야 되나. 아 진짜요? 네네. 지금 통장이 아까 6만원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 진짜 심적으로 막 불안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솔직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좀 네. 잠잘 때 조금 생각이 좀 많이 깊어지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죠. 네. 원래는 저도 사업을 다시 재기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도 원래 10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못하게 된 상황이고 네. 이거 뭐 사업한답시고 차를 자신 있게 돈 벌어야지 하고 샀는데 지금 돈을 못 보게 된 상황이고 마음이 많이 무겁죠 솔직히. 그래도 제가 네. 한 번씩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네네.
그래도 한 번씩 좀 밟아주면은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는 해요. 자. 우와. 어때요? 카타르시스 느껴지지 않아요? 아 얘는요 차가 빠른다는 느낌보다 이 배기음이 공포감을 주네요. 막. 그렇죠. 배고잖아요. 차 타면 좀 안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안 좋은 점 많죠. 네. 일단은 뭐 내 멋대로 내 맛대로 타게 되면은 극악의 연비. 극악의 연비. 그리고 이게 좀 하이 퍼포먼스 막 그렇게 막 포장은 잘했지만 네. 잔고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밟아요 잘. 제가 느낀 단점 바로 이거죠. 진짜로 이건요 안전벨트를 여기서 한번 매주고 목에서 한번 매주고 네, 딱 이렇게 머리까지 고정을 시키니까 아주 안정감 있고 좋아요. 네, 안정감이 대박이에요. 그리고 요 제 시야가 저 유리 끝에 걸리면서요 진짜 뭐 카트라이더를 탄 느낌? 뒷자리용은 아니구나 하면은 또 이제 또 뒷자리에 진동이 많이 올라온다. 아 예. 네 그리고 한여름에는 엔진열 때문에 저 지금도 더워요. 네, 와 에어컨을 틀어도 좀 많이 덥다. 우리에서 샀는데 장점 퍼레이드도 가야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압도적인 포스 4천만원대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포스. 그렇죠.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스피드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번화가에서 딱 내렸을 때 그 하차감. 저 이제 하차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저 같은 카푸어들의 심장을 이제 막 뜨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심하게 봐요. 아 그래요? 솔직하게 아, 네. 말하면은 저도 뭐 좀 미친 짓 했다고 좀 가끔씩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아반떼도 감지덕지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왜 샀나 싶을 때가 좀 많은데 네. 제 명의로 살려고 했더니 19.9%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용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되게 뿌듯하게 생각했죠. 내 자식이 또 그래도 사업이 좀 잘 풀려가지고 좋은 차를 사나 보다 했는데 네. 그 할부 스케줄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 인증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한심하게 보시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뭐 1,200도 벌까 말까 한 놈이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좀 무리하게 좀 진행시킨 면이 있죠. 이제 카푸어로서 네. 네, 좀 신용도 좀 안 좋고 재산도 없고 네. 무식에다가 앞에 수식어가 많네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한마디 하자면요? 뭐 힘든 건 힘든 거고요. 그래도 네. 일단 한 번 사는 인생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면서 사세요. 그래야지 스트레스 없어요. 저는 일단 한번 좋은 게 있으면 진행시켜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막 벌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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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현타가 오는데 네. 아니, 근데 좀 죄송한데 네. 제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좀 부탁 네. 한번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여기 오는데 기름값을 8만원을 썼어요. 기름값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방향제랑 이런 거 좀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하는데 아, 저 때문에 스포츠 모드 밟았으니까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이런데도 차를 사라고 하다니. 네, 네. 질르세요. 네, 질르세요.